뭔가 단단히 잘못됐다, 인생이. 이런 생각을 유튜브 막 하다가 처음 얼굴 내보내면서 얘기했을 때 그런 생각을 하긴 했어. 인생이 뭔가 단단히 잘못된 것 같다. 아까 걔랑 삼촌인가 보다. 너 인생이랑 철새가 똑같잖아. 울고 있더라. 안녕하세요. 이것도 맛있어. 좋다. 근데 원래 초등학교 때 꿈이 장래희망이 농부였어. 아, 근데 그 농부의 꿈을 접었던 이유가 내가 햇빛 알레르기가 있었어. 초등학교 4학년 때. 그래서 막 아직도 기억나. 초등학교 때 그 응급실로 실려가가지고 앉아서 울고 있던 내가 생각나. 아프다, 아프다 이러면서. 근데 어른 되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식생활 교정하고 운동하고 한약 20년 먹어서 나았지. 한약 때문에 나은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20년 먹었어. 뭔가 정원이 있는 집 와서 이렇게 장미 키우다 보니까 아 내가 어릴 때 이런 걸 좋아했었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. 고양이들도 좋아하고 풀떼기를. 그래서 만약에 여유가 생긴다면 영국의 가드닝 유학 이런 것도 가보시고. 그게 되게 복잡하고 엄격하게 해야 되는 여러 가지가 있대. 뭐 이제 땅에 아니야,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안 되지. 아니, 되게 한가롭게 하려고 하고 싶은데. 그러니까 지금 저 듣다가 뭔가 은퇴하고 좀 여유롭게 살려나 보다 했는데 저기 들어보니까 여유롭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. 아, 뭘 하겠다고 생각을 하면은 거기서 쓸데없이 일을 만드는 약간 그 병이 있는 것 같아. 고양이랑 함께 살다가 보니까 나는 문제를 해결해야겠다. 그런데 주변에도 다 그런 놈들 투성이야. 그럼 다 같이 해결하면 되지. 오늘은 우리 미야자키 도로 교수님을 만나보기로 했지. 계약하고 이제 처음으로 보조제 나오고 처음 보는 거라서 잘하고 있다 이런 보고도 좀 하고. 일단 우리 문의사항 들어온 거 이런 것도 얘기도 좀 하고. PT 소식도 좀 전하고. 공유. 같이 저녁도 좀 먹고. 고양이들이랑 살면서 고양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게 돼서 더 나았던 것 같아. 애들이 없었으면 되게 피폐한 인간이 됐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. 막 일만 하는데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? 그게 나를 피폐하게 만들더라도 별로 이상하지 않은 거지. 왜냐면 결과물이 나오니까. 근데 고양이들이 있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. 내가 뭔가 차가워질 때 얘네들이 나를 이렇게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. 고양이들이 인간으로 살아라 이렇게 하면서. 2つとあと鶏レバーのムース、それと塩豚のゼリー。 数値が1月15日に4.5でした。で今日3.7。すごい下がってる。なんかユンさんがそのペットフードだけで結構下がって、あのデータはすごいですね。猫の猫は、ほとんどの猫が腎臓病になる。<笑> でみんな腎臓病は治らない。腎臓病がなってしまったらどうしようもないと思ってる。だから
すごく悲しいわけですよね。いつかはこの子も腎臓病で死ぬということが分かっている。だけどその原因は AIM が働いてないからだってことはもう分かっているんですね。働いてないから病気になる、働いてないからどんどんひどくなる、働いてないから死ぬ。だとしたら働いている AI も働かせればいいだけの話です。それが原因なのか、それを取り除いてやればいい。それが AI の薬であり、今モモグループで作っているサプリフードである。簡単な原理だから希望を持てるわけですね。腎臓は悪くならなくなるし、どんなにひどくなっても、それ以上は元気で長生きできるようになる。だから原因が分かったから、そこを安心してもらいたい。그건 그래. 뭐 하나 안 하면 엄청 차이가 나냐면은 좀 나 근데 나 차이가. 가자. 좋은데? 오늘 일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이제 기대하고 있는 거는 일본의 수의사 선생님들. 그리고 이제 권위자인 교수님들 이렇게 만나러 갑니다. 히히. 저녁 늦게까지 앉아 있을 예정이라서 밥은 도시락 사주신대. 이렇게 얻어먹고 다녀도 되는 걸까? 잘 모르겠다. 56km 정도 나가는 것 같아. 일본 있을 때는 근데 그때 52km까지 떨어졌었거든. 그때 사진 보면 진짜 뼈만 있어. 약간 해골 느낌으로 이렇게 그렇게 걸어다녔어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와카리마사. 하이. 지금 저기 뭐지? 홈페이지 만들어 놓은 거 같이 보면서 얘기하는데. 하이. 선생님이 찬도 作る 용이 します. 근데 뭔가 생각했던 것과 그 미모니 프로바이니. 그런 게 있는 것 같아. TT가 처음 아프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는 미안함이 되게 컸고, 그 다음에 자책도 좀 있었고, 내가 왜 좀 더 빨리 알아내지 못했을까라는 그런 마음도 되게 컸고,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이제 약을 주니까 먹으면 괜찮아지나 싶어서 열심히 먹이는데, 근데 아무리 봐도 내가 보기에는 얘가 나아지는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처음 고민이었고, 그래서 알아보다 보니까 의외로 막 약들도 만드는 회사들도 있기도 하고, 그런데 그게 우리의 TT한테까지는 오지 않아. 왜? 라는 생각에 파고 또 파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고, 그 과정에서 알게 된 거는 우리 야옹이들이 아플 때 얘네들을 제대로 관리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, 연구 결과도 막 나왔고 어떤 나라에서는 팔고 있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까지는 오지 않는 게 되게 많구나. 내 손까지, 우리 야옹이한테까지 오지 않는 게. 그거를 우리 애들한테 갖다 주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게 됐던 것 같아.
티티꺼 알아보면서 루루도 이제 약을 먹기 시작했으니까 좀 괜찮아진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우리 루루가 유전병이 있다라고 했을 때 진짜 못된 말 많이 했잖아. 근데 진짜 근데 루루는 지금도 건강하게 잘 살고 있고 가끔 뭐 설사를 할 때도 있지만 너무 많이 먹고 가끔 토할 때도 있지만 막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 거 말고는 그냥 루루는 행복하게 지내고 있단 말이야. 이제 8살을 바라보는 이 시점에도 처음에는 미안함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방법을 찾아냈던 것처럼 다른 애들한테도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. 많이 기다리고 있어서 안 샀어. 막 줄을 그렇게 서 있을 줄 몰랐지. 오뎅 맛있어 보였는데. 세븐일레븐 오뎅 맛있거든. 아 오늘 너무 피곤했어. 너무 그 어제 잘 못 자서 그랬나 봐. 거의 낮에 커피 먹어가지고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잠 설치면 이상한 꿈을 많이 꾸는데 꿈 속에서 겁나 다양한 활동을 해. 나는 피곤해. 보통 이제 일할 때도 있고 꿈속에서 왜 다양한 일을 해 막 이렇게 회사에서 남았던 일을 아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어. 근데 엊그저께는 미야자키 센세이를 교수님을 만난 거야. 그래서 교수님이랑 막 어떤 성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선생님 제가 이 성분을 꼭 쓰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잠에서 깼는데 그 기억이 너무 강렬하게 남아서 다음날 아침에 내가 미야자키 선생님한테 들었는데 이거를 쓰자고 같이 얘기를 했거든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꿈이었던 거야. 내가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일을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지. 사실 유튜브를 하게 될 줄도 몰랐던 것 같아. 근데 왜 여기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에 뭐지? 나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있지? 난 처음 직장 생활할 때 딱 입사할 때만 해도 천재 개발자가 될 줄 알았어. 아 근데 내 옆자리에 천재가 앉아있는 걸 보고 아 난 저렇게 못할 것 같다. 하지만 꾸준히 살 수는 있겠지 뭐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나는 그치 내가 얼마나 그 사람들한테 내 모습을 보이는 걸 안 좋아했냐면 난 진짜 설날 이럴 때 친척들이 다 보는 앞에서 절하는 것도 싫었어. 5만 원 준다 그랬는데 울면서 안 한다 그랬어. 그랬는데 내가 왜 사람들한테 유튜브를 하면서 말을 하고 있지?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을 했었지. 그런데다가 고양이가 막 늘어났어. 그래서 진짜 단단히 잘못됐다. 난 진짜 책임지는 무언가를 내 삶에 들여오는 게 너무 괴로워. 책임을 져야 되니까 이거 어떻게든 다 해야 되니까. 그런데 이제 애기들이 아프기 시작해서 그걸 해결해야 돼. 왜? 나는 얘네들의 책임자니까 잘 돌봐야 되잖아. 돌볼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해야지. 아까 나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뭐냐 그러면?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을 꼭 해야 된다라는 그 책임감이 있고 그거를 완수하기 위해서 움직인다라고 그거를 해내야 되니까 해! 해내야 돼! 왜? 나한테 주어지는 거니까. 그치, 이거는 책임감인 것 같아. 더 뭔가 갖겠다라는 것보다. 그치. 열심히 살아야겠다. 내 삶에 대한 책임감. 고향에 대한 책임감. 그래서 막 너무 사람들 달라붙으면 괴로워. 아유, 그 돌봐줘야 되잖아. 어쩔 수 없이. 아, 의도하지도 않고 내가 뭐 그게 되게 착한 사람도 아닌데. 이렇게 그런 거 있어. 사람들이 언니 너무 착한 것 같아요. 아니야! 괴로워! 괴로운데 어쩔 수 없어. 그래서 하는 거야. 아 인생 어떡하다 이렇게 됐지? 모르겠어.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 것 같아. 뛰어나왔어 엄마. 엄마 뛰어나왔어. 다 뛰어나왔어. 엄마 손 씻고 와서 했더니 우리 애기 슬펐어? 세상에 오 엄마 우리 애기 엄마는
엄마 없는 동안 뭐 했어? 우리 남매도 엄마 손 씻고 눈꺼 좀 닦아줄게. 엄마 없는 동안 뭐 했어? 엄마가 띠띠를 위한 멋진 소식을 가져왔어요.